발굴이 돼서 또 한국 농구를 빛낼 수 있고 또 그 레전드 자리에 새로운 선수가 또 그 기록을 깬다는 거 네. 상당히 그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습니다. 고아라의 자유투 성공입니다. 고아라 선수의 그 속공 위에 밖에서 던진 슛이 여의치 않았거든요. 네. 11득점에 3개의 리바운드. 고랑수의 득점은 오늘 네, 잘 나오고 있습니다. 석점 차예요. 62-59. 김지영. 야, 지금은 패스미스예요. 턴오버 나옵니다. 비하인드 백 드리블. 짧게 받고 박하나가 던집니다. 성공이에요. 한 점 찹니다. 김지영 선수 지금 턴오버는 좀 뼈 아픈데요. 그러면 지금 볼을 그 핫타임 늦게 줘. 이게 줄 때 좀 빨리 줘야 되는데. 네. 에어스하고 있습니다. 삼성생명의 수비가 강력해집니다. 패스 연결. 백지은. 두 점을 선택합니다. 그동안에 쉬었다 나와서 그런지 조금 그 리듬이 네.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. 역전의 공격권. 김한별 올려놓습니다. 역전 삼성생명. 63-62. 순식간에 5점 차가 뒤집혀졌습니다. 그렇습니다. 지금 그 4쿼터 초반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리드를 가지를 못했어요. 아, 여기서 턴오버로 시작되면서 분위기가 갑자기 넘어갔네요. 예, 한화는 상당히 그 잘하다고도 이런 부분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상대방이 초반에 가다가 후반 되면 타이트하게 묶거든요. 네.